안녕하세요. 호그와트 레거시 스토리 난이도로 변경했을 때 편리한 기능에 대한 영상입니다. 호그와트 레거시 난이도에는 스토리 난이도라는 것이 있으며 스토리 난이도를 선택하게 되면 몇 가지 편의성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. 신입생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이달로스의 키 미션을 하게 되면 호그와트 내에서 기숙사 코인을 얻기 위한 미션이 활성화됩니다. 날개 달린 열쇠를 따라가면 캐비닛에 도착하게 되고 열쇠가 열쇠 구멍을 지나갈 때 내려치기를 하면 캐비넷이 열리는데요. 이때 열쇠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스토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열쇠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캐비넷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캐비닛 16개 한 번에 다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알로호모라를 배우고 자물쇠를 딸 때 간단한 퍼즐을 풀게 되죠. 데미가에서 월석을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날 잡고 자물쇠 따러 돌아다닐 때 이게 매우 귀찮습니다. 이때 난이도를 스토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우측 하단 메뉴에 자동 해제가 활성화되며 누르게 되면 바로 자물쇠 열리는 모션을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미세 팁 하나 드리자면 모션 중에 뒤로 가기 누르면은 더 빠르게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션을 다 안 보셔도 됩니다. PC 이용자분들은 넥서스 모드에서 아예 이 과정들을 한 번에 해주는 모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동물을 포획할 때의 편의성인데요. 동물들은 포획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죠. 이거 역시 스토리 모드를 바꾸게 되면 가방을 열면 그냥 알아서 빨려 들어옵니다. 급전 필요해서 동물 잡이 필요할 때 스토리 모드로 하면 간편하게 잡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. 자, 다음 전투에 대한 편의성입니다. 이건 쉬운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영상에 포함할까 좀 고민을 했지만 쉬운 모드나 스토리 모드에서는 적들의 공격력이나 피통이 매우 낮아지며 전투가 지루할 정도로 적들의 공격을 안 하게 돼요. 게다가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일시적으로 느려지면서 회피 버튼이나 방어 버튼까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까지 주어지죠. 재미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챌린지 도전을 클리어할 때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가끔 타이밍을 필요로 하는 전투에서 챌린지 과제를 클리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. 챌린지와 관련있는 적 하나만 남겨두고 여유롭게 몇 번이고 시도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. 자, 여기까지 스토리 난이도로 변경했을 때 활성화되는 편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. 근데 이런 건 좀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. 왜 그랬을까? 여튼 즐거운 학교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빠염!